4월 21일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건강 주스는 사과, 골드 키위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케일, 그리고 물, 한 200ml 정도.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은 8시 28분. 8시 28분입니다. 자, 아침 식사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여기 골드 키위 사과, 그리고 케일 들어간 주스고요. 여기 보시면 요 4개 중에 2개가 제가 먹을 겁니다. 그리고 계란후라이, 그리고 견과류.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은 11시 51분. 운동을 막 마치고 왔습니다.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했고요. 점심 식사 두 번째 끼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항상 먹던 그 잡곡밥 350에서 400g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보시면 야채 샐러드의 드레싱은 항상 먹던 오리엔탈 드레싱 뭐 조금 뿌렸고요.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물 반찬 하나 있고요. 닭가슴살 200g. 이렇게 두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은 2시 6분. 점심 식사, 그러니까 즉두 번째 식사를 하고 난지한 2시간이 지났습니다. 지금 먹을 것은 우유 300ml의 그 보충제, 단백질 보충제, 페이지에 한 스푼 넣었고요. 그리고 보시면 오늘은 바나나가 없어서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이 빵을 두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먹을 것은요, 여기 잡곡밥 이거 국그릇이죠, 딱 봐도. 요한 300에서 400g 정도 되고요. 보시면 여기 돼지고기 목살이 요게 한 400에서 500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닭가슴살 120g. 이거 안 녹았어요, 근데. 고구마, 버섯, 야채.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잡다한 요 반찬류 같은 경우는 그냥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살짝 뿌려서 요 정도만 뿌려도 충분히 맛이 나니까 과하게 뿌리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싸놨습니다. 돼지고기 숙성시켜서 드시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모든 고기가. 아, 이렇게. 다 먹죠? 이거 한 끼예요. 이렇게 먹어서. 예, 지금 다시 나가보려고요, 내년에. 이거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되네요, 사람이. 지금요? 지금 모르겠어요. 한 10, 한 3, 4% 될걸요? 해봐.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대피가 보일 정도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. 체지방 4%대까지 뺐었어도 이 앞에서는 기왕 시작한 거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1등에 꼭 그렇게 욕심을 내야죠. 그지? 예, 내봐야지 뭐. 기왕 할 거. 야, 주인이 된장 바를까 말까 하는 거는 그 주인이 아니죠. 갈아타야지, 그럴 때. 예, 내년 상반기. 어떻게 지인에게 하한테 된장을 바릅니까? 그게 주인이야? 아니지, 아니지. 주인 아니지. 여러분, 그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있어요, 개들이. 그 눈빛에다가 어떻게 된장을 바릅니까?
말도 안 되지. 몇 명이요? 작년에 제가 피지크 대회 나왔을 때, 머슬맨이 나왔을 때, 피지크 거의 600명이 나왔어요. 그런가? 400명 나왔나? 엄청나게 나왔는데, 정말? 잘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하여튼 되게 많이 나왔어요. 나 배부르다, 진짜. 뜨거워. 야, 요, 이제 마지막 한 점입니다, 이제. 요, 버섯이랑 딱 기가 막히게 하나 딱 나왔네. 그니까 전국에 몸 좋다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죠, 거기. 자, 막장. 자, 먹겠습니다. 몰랐잖아, 이거. 돼지고기는 좀 오래 구워도 맛있네요. 괜찮아. 여러분, 욕심내지 맙시다. 지금 너무 배가 불러요.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. 식사 마시겠고요. 요 식사는 다섯 끼 중에서 네 번째 끼니였다는 점, 보통 한 끼를 요 정도로 구성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뿅. 자, 현재 시간은 10시 47분. 10시 47분입니다. 식사를 마쳤지만 다섯 끼를 채우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밥이랑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페이지 8, 제가 먹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 페이지 8한 스쿱 반 정도랑, 여기 보시면 요떡 호박 단호박 떡 이렇게 두개 탄수화물 추가로 오늘 먹어주겠습니다. 오늘 다섯 번째 끼니 단백질 보충제 떡두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4월 21일. 오늘도 총 다섯 끼를 먹었습니다. 다섯 끼를 먹었고, 체중이 90kg에서 멈춘 지한 5일째가 되는 것 같아요. 내일부터는 그래서 조금 더 밀도 높은 탄수화물, 떡으로 좀 추가 간식을 먹어주고요. 그 다음날 또 체중의 변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그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